동안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 노화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꼿꼿하시네. 아니 약간 완전 모델 모델이야. 느낌 이렇게 나는데요? 자기소개를 저희가 얼굴 공개 전에 먼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민주현입니다. 정말 음성이 굉장히 단단하고 젊게 느껴져요. 몇 살이세요? 궁금하시죠? 네. 네. 제 나이는 바로 71세입니다. 야.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쩜 그렇지? 네, 거기다가 얼굴도 정말 동안이신지 이거 정말 궁금하시죠? 네. 자, 여러분, 71세 민주현 씨 얼굴을 공개합니다. 이야. 어쩜 그렇게 반짝반짝 광이 나요. 아니 71세라고 아예 안 느껴질 정도인데요, 진짜? 자, 머리숱 풍성하시죠? 피부 좋으시죠? 늘씬하시죠? 배 없죠? 오영식 씨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이렇게 되면은 저는 민증 확인해봐야 되지 않아 싶을 정도로 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모르는 분이었으면 아마 50대 후반? 그쵸, 그쵸, 그쵸.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죄송하지만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려 보이시니까. 우리 엄지의 자영회를 사례자분들로 해서 70대 어머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보통 뭐 무릎 아프시다, 그렇지. 혹은 뭐 허리, 혹은 뭐 피 건강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분들만 나오셨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우리 어머님은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아 예, 저는 뭐 무릎, 허리, 뭐 어깨 이런데 아픈 게 없고요. 얼마 전에 그 건강 검진하면서 피검사, 정밀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변에서 엄청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 친구들 중에는 막 무릎이 아파서 뭐 무릎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친구도 있고 걷는 게 또 불편해서 모임에도 못 나오는 친구도 있고 특히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 동생들도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일 수 있느냐 그 비법 좀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전화도 하고 그런 연락을 많이들 해요. 지연 언니. 네. 같이 젊어집시다. 아, 네, 좋아요. 기법 당장 풀어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민주현님의 노화시계 역주행하는 동안관리법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